자, 안녕하십니까. 청산 유튜버 황금빛자입니다. 아, 웃기다. 아, 자, 오늘은 그 유리창 무료교육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재 현업에서, 이 관련된 업종을 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께서, 저희 황금빛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와서 유리창 닦는 교육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는 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얘를 이렇게. 예, 좋습니다. 얘가, 잠깐만요. 얘가 지금 돌아갔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손 이렇게 이렇게. 예, 좋습니다. 예. 주는 물이 좀 부족한가요? 예, 조금 더 발라도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몸에 조금 힘 빼고 천천히. 손. 예, 네, 그렇죠. 가운데 말 가운데에서부터. 여기서 이 리듬감이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여기 쭉쭉 닦아요. 닦아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탁 이렇게 딱 제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서 이제 올라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힘 빼고 돌려주고 여기서 얘를 아니 돌리라는 게 여기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얘를 얘만 돌려 힘 빼고 스무스하게 쭉 돌리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저 위에서부터 요렇게 이제 이것만 돌리는 거예요. 밑에 손이 얘는 살짝만 지지만 해주고 얘를 돌리는 거예요. 방향 전환할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얘를 여기서 그대로 잡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 상태에서 가서 얘를 이겨주고. 키가 안 맞는 거야. 그럼 볼티를 좀 더. 아, 네. 자. 모서리까지 그냥 쭉 가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모든 스키즈는 위에가 이렇게 딱 이제 버핑 작업이 있잖아요. 거품이 있잖아요. 스키즈를 여기서 딱 올라갔을 때 이렇게 쓸리는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위에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해줘서 내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이렇게 딱, 가까이서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더 센스가 있는 거지.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쭉 그냥, 예. 그렇죠. 아, 또 그렇게 세워버리면은 그 위에가 남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얘를 세울 때는 봐보세요. 얘가 여기서 아무리 이 상태에서 얘를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올려서 살짝만 내리는 거. 그, 천천히 꼼꼼하게 저 위에 부분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꼼꼼하게. 네. 자, 지금 이거 방향을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사장님, 이제 몽골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누고, 그리고 유리창 하는 것까지 한번 잠깐 해봤는데,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개인교습으로 PT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또 만나 뵙고, 이 교육까지 받고 그런 게또 영광이고,
앞으로 좀 자주 좀 사업이 저도 번창해가지고 이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아. 예, 그것까지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잡았던 그 영상 항상 잘 보시면서 가셔서 연습을 꼭 많이 하시고 혹여나 궁금한 사항이나 안 되는 부분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시는 일도 잘 하시기를 항상 화이팅하고 항상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 모두 다 힘낼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황금 진짜로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